자, 현 시각이 10시 38분입니다. 코스피가 강보합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약세죠. 우리가 약세다 아니다 할때 이렇게 항상 매월 시장이 변했을 때, 그러니까 월이 바뀌었을 때 항상 상대 강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4월 상대 강도 요 체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매도입니다. 얘는 오늘도 그래서 아침에도 저희가 여기 저희 회원님 아침 시가 대비 올라갈 때 매도, 시가 대비 올라갈 때 매도, 올라갈 때마다 아직은 매도 쪽에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지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3차 충격까지 받은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2차 충격까지 받은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 마틴, 역마틴, 이 역마틴 구간 속에서 꺾이고 있죠. 얘가 M파동일 때 항상 여기 근처가 주목거리인데 얘가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물론 5가 외봉이기 때문에 얘또 내려오면 다시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매도인데, 위로는 매도 맞아요. 위로는 매도인데 아래로는 쫓아가는 매도는 이건 아니죠. 요건 아닙니다. 그건 역시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 잡아가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종목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러한 가운데서 무게 중심에 들어오는 종목 군단들, 상행세 모습을 갖고 있는 종목 군단들, 그 종목 군들을 별도로 보시는 것이 좋겠죠. 내가 이제 이런 종목이 움직였을 때요. 이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할 때는 항상 여기다가 그냥 더블 차트를 씌워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블 차트를 씌워 놓으시면 되겠고요. 또 월봉도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일단 월봉에서 이렇게 내일 이렇게 얘가 올라갈 때 이렇게 빨간 트레인이, 빨간 열차죠. 빨간 트레인이 이렇게 요 위에 올라탔을 때 요건 의미가 있죠. 요건 빨간 트레인이 여기 위에, 그러니까 월봉상 의미가 있네. 그럼 이런 것들은 밑으로 조정을 줄 때는 저가 거대 매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월봉상 의미가 있네요. 월봉이 쌍바닥에 모양을 주고 있네요. 얘는. 근데 일봉은 약간 아니죠. 그죠? 일봉, 그러니까 패턴은 아니죠. 패턴은 아닌데, 얘가 패턴 아닌데, 월봉상 여기 받으니까 이거 내려올 때 저점 매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KG 케미칼. 이것도 월봉상 의미가 있죠. 요 위에 올라탔죠. 요 6개월선 위에 올라탔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도 올라갑니다. 대신 이렇게 각도가 가파라 버리면은 올라갈 때 매도가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렇게 올라갈 때 쏘지 마시고요. 탄력이 좋은 놈을 내려갈 때 잡아서 올라갈 때 챙긴 전략이 요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냐 할 때는 일단 월초 대비 양봉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나름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월봉을 타고 올라간 종목이 좋습니다. 근데 세방저지고 지금 오늘 강한데 쫓아가지 마시고, 저건 좀 약간 그렇게 별로 끼가 있진 않습니다. 근데 유진로봇을 비롯한 이런 그 로봇 관련주들, 그 다음에 조정받았던 이 사료 종목군들, 고점 대비 이런 것들이 올라갔죠. 오히려 외부인가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위에서부터 한풀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상단에서 역시 매물 부담에 따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이름 뒤에 머티리얼즈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재산을 바꾸는 4차 산업 섹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밑에서부터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비교적 좀 강합니다. 자, 오늘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먼저 삼성전자 좀 잠깐 볼게요. 그럼 삼성전자 저희가 1년 가까이를 이 종목은 근처에도 안 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요번 달 말부터는 볼만하다. 왜? 얘가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본다 그러면은 과매도 구간에 얘가 좀 돌아져 있다. 과매도 구간에 돌아져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시면, 뭐 여기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아예 제목이 여기 들어와 있겠네요. 여기 보시면, 아예 그 삼성전자 추락 바닥 언제 오나 이렇게 타이틀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맨 뒤에 가서 보시면, 여기 다른 것들이 내려가니까 뭐 TSMC, SOCC 뭐다 빠져 내려가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삼성전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얘가 그러니까 너무나 과열된 그
과매수, 그러니까 버블 들어가면 여기 녹색이 나오고요. 얘가 너무 과매도하면 녹색이 나오는데 얘가 녹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그러면은 얘가 삼성전자가 무조건 받아치고 올라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상승단 상승을 주려면은 어떤 모습을 줘야 되냐면 얘가 바닥 다운 바닥에서 상승 패턴을 보여준다면은 얘가 요 위에 올라타야 돼요. 요 위에 이렇게 빨간 트레인이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빨간 트레인이 빨간 캔들이 이렇게 요 위에 올라타야 돼요. 다만 그건 아닌데 얘가 이제 어디에는 와 있냐면 이제는 얘는 과매도적인 와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우리 이런 가운데서 주가 조정 줄 때 배팅을 쏘아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는 자 덴팅 같은 거 잠깐 볼게요. 얘가 짱대죠. 조정일 땐 매수입니다. 왜냐면 짱대가 나오면 보통 여기서 보면 하이 캔들 속에 얘가 지금 주가의 패턴을 보면 캔들 잠깐 요거 잠깐만 지어볼게요. 핑크가 나오죠. 핑크 다음에 조정은 매수고요. 핑크 요건 아침에서 마이너스 때 조정 매수입니다.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핑크 나왔죠. 조정일 때 매수입니다. 아, 핑크 다음 조정 매수. 비치 핑크 아침 마이너스네 조정 매수. 대신 마이너스 3% 이내에 있는 종목이 좋습니다. 마이너스 3% 이내에 있는 종목이 좋습니다. 뭐 유한양행, 한농 이런 거 다 명단 확보. 그린플러스 이런 것도 다 명단 확보. 마이너스 3% 이내에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저가권대 매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얘가 지금 장중이 올라갔었거든요. 주가가 쭉 하고 올라갔었죠. 이렇게. 그죠? 이게 올라가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위로 올라가도 얘는 지금 현재 이 파란 이 발의 방향이 하단 쪽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람의 방향이 하단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얘가 의미가 없습니다. 얘가 그래서 올라갈 때는 여전히 매도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 예, 올라갈 때는 매도 쪽에다 비중. 다만 밑으로 투면 안 하더라도요. 아 들어줄 때만큼은 상단에서 매도가 좋겠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얘는 반등이지 반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월봉 잠깐 볼까요? 월봉을 잠깐 보시면은 트레인이 하단 트레인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떠세요? 그죠? 수축계 들어와져 있고 여기 이렇게 빨간 트레인이 요 6개월선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밑에도 빨간 색깔로 변하죠. 근데 얘가 꺾을 때는 파란 트레인이 파란 열차가 이렇게 내일 아래 들어갑니다. 지금 그 다음에 팔았죠. 그러니까 올라가도, 그러니까 누차이가 중간 올라갈 때마다 반등이지 반전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합니다. 내일 위에 있니? 내일 아래 있니? 이게 월봉이거든요. 근데 월봉도 없이 여러분 계속 1번만 보고 매매하니까 헛걸음질 치는 거죠. 고장날 12시처럼 매매하지 말라는 거죠. 꺾어지면 꺾어진 대로 봐야 되는데 무조건 간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미국도 그렇지 않은데. 미국도 잠깐 볼까요? 여러분도 하다못해 저희가 미국도 여기 4600에다가 넥라인을 그고 매도 때는 얘기는 계속 여러분께 이미 일주일 내내 매도 때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도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공부 정말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 그리고 뭘 돈을 벌길 바랄 수 있습니까? 그죠? 아,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몇 번 이 종합에 대해서도 누차 얘기했고요. 근데 우리가 미국을 봐야 되는 이유도 누차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넥날 4600 충돌. 이건 요번 주만 얘기했나요? 이거 이미 지난주에 예고했던 겁니다. 요거 가셔서 꼭 안에 내용 들어가셔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꼭 가서 내용을 습득하셔서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큰 빅픽처 그림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알람 안 해놓으셨으면요 구독 알람 해놓으신 다음에 올라가자마자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